작은 구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햄스터입니다. 고개를 빼꼼 내미는 햄스터 모습이 나왔어? 너무 사랑스럽죠? 결국 구멍에서 쏙 빠져나왔는데요. 이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이 햄스터 지금 남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아하, 침입! 네, 영상을 찍은 여성은 얼마 전부터 침실 벽에서 긁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구멍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에 작은 동물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친구인 카일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멍 안에서 얼굴을 내민 건 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 햄스터 린다였던 거죠. 다른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하러 온 듯한 햄스터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이 또띠아 칩으로 햄스터를 유인해서 녀석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5일 만에 무려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저게 쥐였어도 웃음이 나왔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